벙커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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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벙커원 특강. 이 명배우 아카데미 아니 땐 굴뚝의 연기인 아자가 왜 생겼을까요? 이게 왜 하게 됐을까요? 그 여기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 연극을 했거든요. 여기 극장에서 연극을 했는데 손님이 많이 안 들어왔어요. 연극은 굉장히 최고고 연기도 최고였는데 손님이 안 들어왔어요. 근데 김호준이가 여기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왜 연극 안 보냐? 형님이 연극을 하는데. 그랬더니 말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바쁜 척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왔다 갔다만 하는 거야. 아, 내가 하는데 와서 봐야 될 거 아니야. 뭐 안 와. 김영민이도 마찬가지고 뭐 주진이도. 아, 형님 뭐 인사만 뭐 그냥 먹고 살기 힘들다. 어떻게 좀 하자. 그랬더니 이제 김호준이가 이제 나한테 미안한지 형님 여기서 강의를 하라 이거야. 그러면 제가 자기가 차비라도 챙겨주겠다 이거야.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이게 시작. 여기서 저 1인 뮤지컬도 해보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욕구가 있고 그러니까 한번 하면 재밌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면은 그래서 여기서 연극도 하고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자. 그렇게 해서 둘이 이제 이 벙커원을 통해서 여러분 같이 선량한 어렸을 때 그 배우의 꿈을 전지현의 꿈을 꾸다가 지금은 안 돼서 이렇게 책상스럽게 접어버린 꿈들을 이렇게 살살 꼬드겨서 사기를 쳐서 이거를 해보자 이거지. 자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뭐 이런 걸 한다라는 뭐 자랑처럼 이렇게 하고 뭐 명결하면 앞에 나서기 좋아하니까 시키면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막상 시작을 하고 한다고 하고 생각해 보니까 이걸 하는 이상은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잘해야 되는데 걱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걱정이 많은데 그건 막 제 걱정을 먼저 얘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왜 여기 왔는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나는 한국에서 연기를 제일 잘하는 명배우예요. 연기를 잘하죠. 그리고 연기를 굉장히 잘 가르쳐요. 이런 선생은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디서. 그런데 그게 여러분들이 이 욕구와 그런 상황에 따라서 그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가. 여러분들이 취미로다가 그저 이거 뭐 재미삼아서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서 그렇게 한번 연기가 뭔가 뭐 명계남이가 얘기하는 게 명계남이가 얘기하는 건 다 일단 믿을 수가 있으니까 그냥 연기 얘기 안 해도 저 사람하고 일주일에 한 번 만나면 좋다 해서 오신 분도 뭐 거의 없고 하여튼 또 배우의 꿈이 있었으니까 가면서 거기 뭐 동아리처럼 이렇게 해서 재밌게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도 있고 여기 이 홈페이지에 써놓은 걸 보니까 얘기가 재미있긴 재밌어요. 이거 아주 사기를 기가 막히게 쳐놨어요. 난 하여튼 그 딴지와 이 김호준, 이 벙커원, 이 일당들을 가깝게 멀리서 이렇게 지켜봤는데 이들의 사기가 지금 우리 이 대한민국의 진보 민주 세력의 그 현주소를 딱 나타내는 것 같아. 아주 절묘하게 사기를 쳐서 여러분들을 꼬드기고 있다고. 근데 그 사기에 내가 이용당하는 놈이 됐는데 됐을 바에야 나도 그러면 아예 같은 사기꾼이 되든지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른 강좌도 아니고 이건 유료 강좌이기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뭐 얻어가는 게 있거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왔는지 그게 중요해요. 그게 첫 번째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오늘 들어봐야 되고. 두 번째는 숫자가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일방적으로 다 이렇게 이런 무대를 연극에서는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그래요. 무대가 이렇게 있고 프로시니엄이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 학교에 있는 극장 같은 거 체육관에 있는 극장 같은 무대를 프로시니엄 무대라고 그러죠. 그거는 이 무대가 있고 이렇게 객석에 오디언스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이 상태로서는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다 아는 얘기든 재미없는 얘기든 이런 구조 속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면은 내가 일방적으로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은 수용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학교 때 배웠던 주입식 교육처럼 그런 거죠. 그죠? 학교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냥 듣는 거예요. 받아 적거나 졸거나 적당히 핑계를 대고 조퇴를 하거나 그 다음날 안 나오거나 이런 거 이외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식의 공연 형태는 프로시니엄 아치에서 하는 공연 형태는 뭐 객석에서는 중간에 이동도 할 수 없고 나갈 수도 없고 그런 제한적인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마당극 형태처럼 이렇게 객석과 무대가 함께 어우러진 것은 객석과 무대 연희자가 함께 넘나들고 이렇게 서로 인터랙티브하게 움직일 수가 있게 된다고요. 이게 굉장히 좋죠. 근데 더군다나 꼴에는 연기를 배운다, 연기를 가르친다, 경험한다라는 강의를 하면서 이런 식의 프로시니엄 형태로만 되는 강의는 좀 문제가 있을 거란 말이죠. 그죠?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자리를 좀 다르게 하고 숫자를 줄여야 되겠단 말이죠. 숫자를. 숫자를 어떻게 줄이냐. 뭐 간단하죠. 지금 나눠드린 걸 가지고서 여기서 테스트를 해서 오디션을 봐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그래서 잘라내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 방법이 여기에 오신 분들은 다 입금이 되신 분들인가요? 그러면 자르면 뭐 이제 소송의 여지나 이런 것이 있으니까 계약상에 위반이 되니까 분반을 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분반을. 이렇게 해서는 여러분들이 체험을 다 경험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그게 조금이라도 뭐 맛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일단 10번 하기로 했지만은 나는 좀 길게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짧게 뭐가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뭐 비슷하게 뭐라도 한번 경험을 해보거나 여러분들이 다 각자 그래보려면은 느낌이 있어야 되니까 10번 가지고는 좀 부족해요. 그래서 여기 거기 저 인터넷에 커리큘럼이라고 써놨어요. 이거 다 사기예요, 사기. 무슨 아니 이거 내가 그 한대니까 저기 벙커원 팀장이 나 연극하는 분장실에서 선생님 어떻게 할지 인터넷에 올려야 되니까 뭐 하실지 얘기를 해달래. 그래서 한 내가 10분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이걸 이렇게 기가 막히게 사기를 쳐가지고서 제1강 배우란 무엇인가 광대 예술인 혹은 빛나는 스타 표면적으로만 알고 있던 배우라는 그 자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인지 알아본다. 좋아하네. 이걸 알아와서 뭐 할 건데. 그거 알아서 이다 사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 보셨겠지만 사기이기도 하면서 내가 이 얘기를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인이라고 봐서 배우가 여기 배우가 되려는 분 있으세요? 뭐 하면 되겠지. 봐 있잖아. 이 프로들이 있잖아, 이 사람들은. 당신들 이따 나와서 해 봐야 돼, 여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배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배우가 되는 것인가? 어떤 훈련을 해야 배우가 되는가를 배우가 안 되려는 사람들이 안다고 해서 나쁠 거 없겠죠. 그래서 그걸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 훈련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는가를 입맛을 들여서 보여드리긴 할 겁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배우는 가르쳐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연기는 확인하건대 배울 수가 없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데 이걸 왜 강좌를 열었는데 왜 연기를 가르쳐준다고 강좌를 열었는데 그러니까 사기지. 그러니까 사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제가 연기를 많이 가르쳐 봤어요. 제가 강원도 시골에 살면서 한 서너 명이 연기를 배우겠다고 와서 그럼 우리 집에 와. 나는 서울에 나가기 싫어. 그래서 강원도 산속에 있는데 한 일곱 여덟 명이 왔어요. 그래서 그냥 한 2년 살았어요.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그걸 해보고 싶었어. 이 선생이 되면은 뭐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빗자루만 쓸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장작만 패게 하고 빗자루만 쓸게 하고 뭐 이런 것도 해봤어요. 근데 사실 가르쳐줄 게 크게 있진 않아요. 그래서 책을 읽고 뭐 이렇게 하고 뭐 이러면서 그 얘기를 이제 하나씩 할 건데 배우는 가르쳐지질 않아요. 사는 것이 잘 사는 사람이 좋은 배우가 돼요.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연기자가 돼요.
이건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첫 번째로 가르쳐드리는 오늘 강의의 핵심입니다. 잘 사는 사람이 좋은 연기가 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이 좋은 배우가 돼요. 좋아하는 게 많은 사람. 좋아하는 색깔이 많은, 싫어하는 색깔보다 좋아하는 색깔이 많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람.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서로 알게 돼서 이 자리에서 인기 투표를 해보고 하게 된다라면은, 야 그때 그 무슨 벙커원에 갔는데 무슨 야 구주주에 무슨 연기를 배우고 갔다는데 그 사람은 왜 왔는지 몰라. 혹시 조선일보에서 보낸 거 아니야? 뭐 그런 사람도 있고 뭐 여러분들이 각자 서로를 판단하게 될 거라고. 그런데 호감을 주고 사람들한테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배우가 돼요. 여러분들이 그 설날 때 가족들이 다 모였을 거야. 이모, 삼촌, 고모 뭐 다 왔어. 왔는데 그 식구들이 다 모였을 때 민정이 너 야 너 뭐하니? 다 관심을 가지고 오랜만에 1년 만에 2년 만에 만난 친척들도 좋아하는 나, 그 사람은 좋은 배우가 돼요. 근데 멀리서 온 삼촌이나 고모가 봐서 야 너는 아직도 머리 그러고 다니니? 너 요새 무슨 뭐 벙커나 거기 다닌다며? 너는 하여튼 아유 기집애.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호불호가 이렇게 갈라진 사람은 좋은 배우가 되기가 힘들어요. 왜? 무슨 역을 할 줄 알겠어 배우가. 재벌 아들물을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아니면 무슨 뭐 신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에? 수녀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창녀가 될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못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일과 관심과 사건과 사람과 느낌과 감정과 이런 것들의 지극 한 호기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다 받아들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람이 난 좋은 배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더러운 것들은 어느 순간까지는 배우가 되다가 안 돼요. 재주보다도. 그러니까 이쁘고 재주 좋은 것들이 가끔 배우다 좀 뜨긴 뜨죠. 근데 길게 배우가 못 되는 것은 결국은 그 인간성 때문에 배우가 못 돼요. 그래서 인간성이 좋은 사람이 좋은 배우가 된다. 그건 뭐 수도 없이 예를 들어서 얼마든지 증명을 해낼 수가 있어요. 좋아하는 것들이 많은 사람, 잘 사는 사람, 친구가 많은 사람, 좋아하는 색깔, 좋아하는 색깔이 뭐예요? 싫어하는 색깔이 많이. 난 싫어하는 건 별로 없는데 이런 거는 뭐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게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게 뭔지 뭐 이런 걸 다 알아서 배우가 되는 과정을 할 수 있어요. 저한테 시간만 주신다면. 그런데 그럼 누구나 배우가 될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이 배우가 되기 좋은 조건을 가졌다는 거지. 이 사람들이 아니면은 배우가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배우가 돼요. 누구나 다 배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현재 배우라고. 지금 멋있게 얘기를 잘 듣는 척 연기를 하고 있다니까 지금. 아, 네 말을 잘 이해하고 있어라고 연기를 하고 있대라니까. 그래? 더 얘기해봐. 아직은 뭐 그 정도 얘기는 나도 알고 있어. 이런 표정을 지면서 연기를 하고 있대니까. 우리가 사는 것 자체가 그런 부분에 있어요. 그러니까 연기와 연기 아닌 것의 지점이 뭐냐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면 느끼게 될 거야. 이제 연기는 자기가 아닌 삶을 사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얼마 전에 내가 여기서 연극한 거 알아요? 본 사람 없지? 좋았어. 이 사람 저 등록금을 좀 깎아줘요. 장학금을 주든지. 거기 프로그램에 내가 배우로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러니까 내가 연기를 할 때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은 그 연기는 내가 무슨 역을 했냐면은 정신과 의사 역할을 했어요. 그랬다가 나도 돌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신과 의사인데 정신과 환자가 와서 나를 꼬셔서 같이 연극을 하자고 해서 둘이 이 세계를 탈출해서 은하수로 가자라고 해서 나도 나중에 돌아서 그 환자한테 넘어가서 같이 은하수로 가는 역이에요. 근데 내가 의사예요? 정신과 의사 아니에요, 나. 그냥 명계남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정신과 의사 역할을 해? 사기지. 정신과 의사인 척 하죠.
정신과 의사인 척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신과 의사 역할을 하는 명계남이가 무대에 서 있어요. 그러면 그 무대에 서서 있는 사람은 그 정신과 의사 노이로스예요. 그죠? 제 역할이. 그럼 노이로스란 말이에요. 노이로스를 관객한테 보여줘요. 그런데 사람들은 노이로스 역을 하는 명계남도 봐요. 그죠? 무대에서도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이로스가 돼서 연기를 해요. 노이로스로서 연기를 해요. 그 다음에 노이로스 역을 하는 명계남이가 또 의식 속에 살아있어요. 또 하나 누가 있냐면은 노이로스 명계남을 연기하는 명계남을 보는 명계남이가 있어요. 내가 지금 연기를 잘하고 있나? 이거 하던 대로 하고 있나? 아, 이 장면에서 이렇게 이 대사가 이렇게 하는 거지. 이 자아가 또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개인 명계남이 있어요. 야, 쟤네들은 둘이 와가지고서 꼭 붙어서 손잡고 앉았네. 뭐 이게 다 보여요. 객석에서 이렇게 노는 게 다 보여요. 깜깜한 것 같아도. 잔다, 자, 잔다, 자자. 저걸 확 소리를 질러버릴까? 다 보여요. 객석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연기 경험을 하면서 배우게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사기인데 이 사기를 왜 하기로 했는지 잠깐씩 얘기를 들어봐야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의 욕구가 뭔지를 알아야 물론 이 커리큘럼 이대로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커리큘럼을 오늘 뭐 첫 시간이니까 소개하는 거지만은 그런 거 할 거예요. 뭐 도민준이도 시켜보고 뭐 이렇게 해보긴 할 텐데. 그리고 텔레비 연기는 왜 어떻게 되는 것이고 영화 연기는 어떻게 되는 것이고 뭐 각자 해봐야지 못할 게 배우 별거 아니라니까요. 쟤네들은 기회가 좋았을 뿐이에요. 기회가 좋았을 뿐이에요. 어쩌다가 재수가 좋아서 그냥 텔레비 나온 것일 뿐이에요. 여러분들이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다 해보기로 합시다. 그래서 무슨 뭐 클라크 케이블 뭐 이를테면 비비안이니 그것도 틀어놓고서 이거 한 장면 딱 보고서 나와서 해보면 될 거냐. 그럼 분명히 걔네들보다 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니까. 응? 있다고요. 친구란 영화 알죠? 예? 친구란 영화. 그 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친구. 그 배우들이 다 나이든 배우들인데 유호성이, 장동건이 뭐 이런 애들이 다 나이든 배우들인데 고등학생 역할을 했잖아요. 잘했다고 그러잖아. 야, 진짜 정말 야, 우리 그때 그랬어. 여학교 그 저 뭐야 뭐 시화 문화개방 가서 막 이렇게 놀고 뭐 그리고 저 그 얘기를 한단 말이야. 배우는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역은 잘해.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우리 전지현 씨도 고등학생 역할은 해. 여러분들 나이 어린 역할은 해. 경험했던 거는. 여기 있는 여학생 여자분들 중에서 누구든지 그 학교 국어 선생님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짝사랑하는 여고생 역할을 하면 다 해. 왜? 해봤거든. 그런 경험이 있거든. 내가 직접은 난 그 국어 선생이 싫었어도 옆에 친구 때문에 해봤거든. 그래서 아침 일찍 남몰래 주번 몰래 일찍 가서 선생님 책상 위에 편지 꽂아놓고 오고 꽃꽃 꼬는 짓거리를 다 한두 번씩은 해봤거든. 그거 하려면 다 해. 그런데 수녀가 됐다가 신부랑 사랑에 빠져서 수녀원을 탈출해서 나쁜 놈들한테 잡혀서 몸 파는 여자가 되는 창녀 역할을 하라는 그 아름다운 영혼의 그 캐릭터 역할을 하라면 잘 못할 것 같아. 왜? 수녀를 해봤어야지. 이모 중에 누구 친척 중에 수녀가 있다는데 얘기는 들어봤지만 창녀를 해봤어야지. 모르는 거야. 그 상상력으로 해야 되는 거야. 이 지점이 배우가 되는 지점이에요. 여러분하고 나하고 다른 지점이에요. 그걸 해봤느냐 안 해봤느냐. 상상력이 연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어떻게 다 해본 거를 해요. 다 해본 거를. 다 해본 거를. 그러니까 유호성이나 뭐 그런 애들이 친구한 거는 고등학교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배우의 캐릭터가 연기가 많은 나이가 많은 사람은 연기하기가 힘든 거야. 경험하지 않은 건. 그렇잖아요. 그래서 죽는 연기가 다 완전히 사기예요. 죽어봤어 지가? 죽을 때 기운이 똥구멍으로 빠져나가는지 진짜 고개가 이렇게 떨어지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할아버지 죽는 걸 본 적이 있긴 있지만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지금 기분이 어때요? 물어봤어? 몰라. 그냥 이렇게 하다가 뭐 그냥 이렇게 쑥 간단 말이야. 그런데 그 죽는 연기를 어떻게 하냐 말이야. 다 사겠지. 내가 제작한 초록물고기라는 영화에서 한석규가 이제 죽는데 죽어서 이렇게 맞아서 나쁜 그 문성근이가 의자 저 배 저 차에 그 새긴 진짜 나쁜 놈이야. 차에 심혜진이랑 둘이 앉아 있는데 한석규가 칼에 찔린 채로 그 자기를 죽인 문성근이랑 자기 애인 심혜진이 쪽으로다가 본네트 위로 다가와서 창문에다가 얼굴을 이렇게 일그러뜨리면서 이렇게 죽는단 말이야. 그렇게 죽나? 이렇게 배를 찔렸는데 멋있게 이창동이가 그렇게 만든 거지. 죽는 연기는 힘들어요. 죽을 때 어떤 기분인지 알아. 나이가 많은 연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김수미라는 배우가 위대하고 좋은 대단하다라는 것이 20대 초반부터 전원일기에서 할머니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어떨까? 천재일까? 관찰력이 좋거나 상상력이 훈련을 많이 했거나 노력을 많이 하거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는 종류에 들어간단 말이죠. 이 얘기가 이렇게 되면 자 우리 시간이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나와서 자기 얘기를 합시다. 짤막하게 다 공지 받으셨죠? 자기 소개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가 알아야 돼. 뭘 요구하는지. 그래서 나오셔서 자기 성함하고 그 연령대를 얘기하시고 그다음에 나는 이 강좌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 얘기를 해주세요. 그 모든 욕구를 제가 다 만족시켜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나누면 될 거냐. 난 구경만 하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 또 이쪽에 앉고 난 진짜로 10주 후에 배우를 만들어주세요 하는 사람들은 배우 만들어주면 되고 뭐 아 나는 여기서 그 보니까 에로 연기를 가리킨다는데 그걸 해보고 싶어요. 뭐 그거 해주면 될 거 아니야. 나 다 원하는 대로 해줄 테니까 우리 이쪽부터 나와서 얘기해봅시다. 네, 그쪽부터 나와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박근우라고 합니다. 나이는 29이고 저 작년에 저 연극영화과를 졸업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배우라고 하기에는 좀 내세울 만한 게 없네. 데뷔작도 없고 뭐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아예 다시 처음부터 배운다는 생각으로 이 자리에 다시 뭐 오게 됐습니다. 뭐 처음 배우시는 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원비가 없구나. 여기가 싸니까 왔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17살이고요. 네, 이름은 한승태라고 합니다. 배우가 되는데 되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저는 인기 있는 스타도 좋지만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어서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아 그럼 고등학생이에요? 네. 네 고1. 야. 하여튼 우리가 사기를 제대로 치긴 쳤어. 다음. 네, 안녕하세요. 저는 26살 정윤미라고 하고요. 원래 영화랑 뮤지컬 되게 좋아해가지고 보는 것도 좋아하고 킹스스피치라는 영화 다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킹스스피치에서 그 할아버지가 취미로 연극을 하거든요. 셰익스피어 연극을. 그래서 그거 보고 나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까지 취미로 연극을 해보고 싶다라는 꿈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그 꿈도 있고 제가 영상학과 전공해서 이제 단편 영화도 찍고 그러면서 그런 쪽에 관심 많이 가지게 되었고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작곡하는 걸 배우고 있는데 뭐 거리 공연 같은 거 할 때 제가 뭐 숙기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뭔가 사람들 대하는 게 편안하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연기 수업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사실은 이렇게 소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안 하고 어제 11시 한 반 정도에 이거 신청을 했거든요. 사실 벙커도 잘 몰랐어요. 근데 요 며칠 잠이 잘 안 오고 그래가지고 유튜브에 그런 게 있다던데 하면서 그래서 봤는데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막 웃기고 그래서 혼자 새벽까지 막 키드키드 웃으면서 있다가 뭐지? 김어준 씨 것도 보고 그 다음에 네, 요즘에 막 뜨고 있는 그 감정 수업 막 그런 거 강의하시는 것도 한번 보고 싶고 그래가지고 한번 봤는데 전 그걸 그렇게 무조건 받아들여서 훅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저도 생각을 하죠 네. 그리고 사실 이거를 신청했을 때는 그 명계남 선생님 그냥 봐서 이야기만 들어도 재밌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신청을 했는데 사실 저는 한 십몇 년 전에 여기 대학로에서 무슨 워크샵 같은 거를 들었게 됐어요. 마임 워크샵 같은 거를. 근데 그때 언니 오빠들이 제가 십몇 년 전이니까 굉장히 어릴 때잖아요. 스무 몇 살 이렇게 이럴 때 너무 언니 오빠들 따라다니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무작정 1년 정도를 따라다닌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재밌고 근데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는 별로 그렇게 제가 없이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자기 자신을 좀 더 알고 싶고 근데 그러려면 또 다른 사람들 사는 모습을 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여기서 좀 구경 좀 하려고 같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우원이라고 하고요 나이는 42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연극반에 있었고 대학교도 연극영화과를 들어가고 연기를 했었다가요 보시는 것과 같이 너무 박준규 선생님이랑 닮아가지고 심각하게 선배들이 박준규 너무 닮았으니까 너는 그냥 영화를 해라 그래서 영화를 계속 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하다가 2002년도까지 영화를 하고 캐나다에서 또 10년 동안 또 이민 생활을 하고 이제 마침 또 돌아오고 왔으니까 진짜 제가 하고 싶었던 거는 그래도 연기가 아니었으나 그 무대에서 같이 섰던 그것들을 그 20살 때까지만 겪어보고 그 박준규 씨 때문에 접어버린 제 꿈을 다시 한번 살려보고자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각자 욕구가 다 다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걱정이 앞섭니다. 걱정이 앞서요. 이를테면 뭐 다 해결될 수 있죠. 자신감 해결할 수 있고 나 앞에 서서 얘기하는 거 해결할 수 있고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왜 사람들 눈을 피하냐 말이죠. 사람들 눈을 피하면 안 돼. 처음에 여기 사람들 앞에 서서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람들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사람이 자신 없어서 그래요. 자기가 들키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거짓말일 경우에 더군다나 잘 못 봐요. 그러니까 저 영상으로 안 하는 라디오 음성으로 하는 팟캐스트 낙곰수 이런 거는 다 자신 없는 사기꾼들이 얼굴이나 표정을 안 들키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서 할 경우에는 눈들을 다 마주쳐야 된단 말이에요. 이 눈들을 마주치는 훈련해야 돼요. 처음에 이 사람 앞에 서면은 이게 흐릿하게 점점이 이렇게 눈빛이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저 사람은 내 얘기를 듣고 있구나. 저 사람은 나한테 인간적인 호기심을 지금 눈짓으로 표현하는데 어떤데 이런 것이 다 읽히면서 자기가 끌고 가고자 하는 메시지랑을 전달을 계속하면서 그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러면은 그거는 어디 가서든지 돼야 돼. 연애를 할 때도 되고 연애할 때도 제가 에로 영화 에로를 찍어봤는데 그거 할 때도 이렇게 그 감정에만 몰입되면 안 돼요. 감정에만 몰입돼서 기술에만 몰입되면은 이게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카메라 각도가 어디서 보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옷을 벗었는데 앞에 가린 부분에 여기 테이프를 붙인 게 카메라에 나오지 않으면서도 엉덩이를 잘 움직여야 되는 거 그다음에 소리를 잘 내야 되는 거 이걸 다 계산을 하면서 한단 말이에요. 계산을 하면서 보면서 연기도 마찬가지고 프레젠테이션도 마찬가지고 프레젠테이션을 저도 프레젠테이션 많이 해봤어요. 해보다가도 이렇게 아 저 갑한테 프레젠테이션 하다가 지금 내 얘기가 이 부분이 먹히고 있구나 하면은 그 부분에서 그 얘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해서 더 끌고 가기도 하고
아, 이 브랜드 네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이미 저 회장이 결정했기 때문에 그 얘기는 지루한 모양이다 하면은 모델 얘기를 가지고서 더 확정적으로 해석해야겠다라는 것을 결정을 하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얘기할 때. 그 아까 떨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꾸 서서 얘기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치면 돼요. 일단은 뭐냐 하면은 저기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정봉주 그렇게 사람들이 그 이렇게 무슨 말 재주가 있거나 똑똑하거나 이렇게 속이 꽉 찬 사람들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었던 것은 혼자가 아니고 넷이니까 일단 대충 할 수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그런 종류의 것들은 막 하는 걸로 다 유명해진 거잖아요. 막 돼도 되는 말 안 되는 말 그걸 세게 막 하는 걸로 다 하면 돼요. 그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했던 것이 유명 낙검수가 잘 된 거냐면 니들 안 들으면 니들이 손해지 내 손해야 이 기분이에요. 이 기분. 니들은 내 얘기를 들어야 돼. 안 들으면 니들이 이 내용을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배우로서 가지는 기본적인 거 무대에서 가진 거 안 들어? 안 들으면 니들 손해지. 니들은 내 얘기를 듣기 위해서 왔어. 내가 애초에 처음에 얘기했을 때 프로시니엄 무대에서 했던 얘기 내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은 들어야 돼. 싫든 좋든 간에 이 자신감을 가지고 하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소개를 하다 말았으니까 소개는 그렇게 하고 이 반을 다섯 반 정도로 나눌 계획입니다. 다섯 반 정도로 나눌 계획인데 여기 저 벙커원 시간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어서 일요일 요 2시부터 5시 5시 이후에 또 뭐 이상한 거 뭐 한대 여기서 난 뭐 안 하는 줄 알았더니 무슨 여행 가지고 뭐 얘기를 하는 강도 여행 갔다 왔으면 갔다 왔지 뭐 그걸 갖고 이 난 한 강 저기 아, 칠판에 써는 거 보면 되도 않는 강의들 말 만들어서 막 사기치고 있어. 하여튼 그걸 몰아내든지 앞에 김용민이 교회를 없애든지 해서 일요일을 풀로 다 쓰든지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일요일이라서 이걸 신청하셨을지 모르겠는데 평일날도 가능하면은 평일날도 또 짜야 돼요. 평일날도 옮기면은 옮겨. 그러면 내가 물론 그 다음에 나는 원래 일요일 한 번만 하기로 돈을 받고 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거를 일주일에 여러 번 할 경우에는 그런 이제 또 따로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하여튼 이렇게 많으면 나도 힘들고 여러분들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나눠서 그룹을 지어서 실습을 해도 그렇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초반전에는 그냥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냥 자 그럼 오늘 실제적인 거 이제 잡소리 빼고 실제적인 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우리가 10주 동안 할 것 중에서 제일 많이 다룰 게 말입니다. 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을 잘 못해요. 아까 여기 저 선생님이라고 하시는 분도 말을 하는데 말이 틀리게 해요. 말을. 우리 말을, 우리 말을 다르게 하고 있다고요. 뭐 이를테면, 영어는 단어의 인터네이션이나 억양 같은 것을 틀리면 틀렸다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말은 틀려도 그냥 되는 것처럼 한다고요. 이 말에 대한 것을 제대로 할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뭐 배우가 되든 안 되든 중요할 거예요. 어떤 강연들을 해낼까 할지 오늘 맛보기를 여러 개를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우리말에는 장, 단, 고, 저, 급, 서, 완, 급 이게 있어요. 긴 말, 짧은 말 그리고 빨리 하고 느리게 하고 그 다음에 느려서 하고 댕겨서 하고 높게 하고 얕게 하고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말의 문장이 17살 읽어봐요. 크게 읽어봐요. 순이가 학교에 간다. 전지현 읽어봐요. 또 읽어봐요. 큰 소리로 해주세요. 또 또 다르게 읽어봐요. 다르네요. 뜻이 다른 거 알겠어요? 이 앞에서 읽은 거랑 저기 읽은 거랑? 또 박준규
씨가 학교에 간다. 다르네요. 그죠? 또 연극영화과. 준이가 학교에 간다. 준이가 학교에 간다. 이거네. 자, 달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가는데 이거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데. 순이가 학교에 간다. 순이가 학교에 간다. 내 말 잘 들으세요. 첫째, 순이가 학교에 간다. 두 번째, 순이가 학교에 간다. 세 번째, 순이가 학교에 간다. 세 개까지 뜻이 달라요. 어떻게 다르죠? 앞에 거 순이가 학교에 간다는 철수가 가는 게 아니고 순이가 학교에 간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순이가 학교에 간다. 이거는 순이가 교회에 가지 않고 학교에 간다라는 겁니다. 순이가 학교에 간다. 이거는 며칠 꾀병을 앓다가 드디어 간다라는 것에 방점이 찍히는 겁니다. 이 동생. 그러니까 이 말들이 이렇게 다 달라요. 말들이 이렇게, 이거 이제 우리가 다음 강의 시간 중에 언제 9시 뉴스를 하나 이렇게 틀어서 이렇게 해보면 말을 틀리게 하는 부분들이 나와요. 저렇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부분. 그리고 낙곰수 몇 회 보면은 그거 이것저 딱 틀어놓고 다 보면은 아주 말을, 한국말을 개판으로 하고 사기를 쳐서 방송을 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냥 엉망이야, 그냥 엉망. 이 말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 뜻에 따라서. 순이가 학교에 가는 거냐? 순이가 학교에 간다. 이것은 아까 누가 한 것처럼 끊어 읽기로도 가능해요. 순이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소리 질러서 순이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잘하는 잘 제대로 숨어서 있는 거는 순이가 학교에 간다. 이래도 되는 것이고 순이가 학교에 간다. 순이가 학교에 간다. 이게 세 개가 다르단 말이에요. 꼭 순이가 학교에 간다. 순이가 학교에 간다. 이렇게 뜸을 들여서 포즈를 둬서도 해놓는데 되는 것이고 순이가 학교에 간다? 아까 여기서는 새로운 걸 했어요. 순이가 학교에 간다? 제가 진짜로 학교에 간다는 거야?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느낌이 있을 수 있죠. 그런 것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 말은 말의 정확한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높고 낮고 끊고 올리고 내리고에 따라서 다 달라져요. 이 말에 대해서 첫 번째로 배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서 얘기하시는데 대개의 부분이 잘못된 말들이 이 이상하게 끝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끝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돼요. 끝은 다 올려야 돼요. 끝은. 평자로 하든지 올려야 돼. 평자로 하든지 올려야 돼. 순이가 학교에 간다. 순이가 학교에 간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순이가 학교에 간다. 순이가 학교에 간다. 도도 민민미 레레 라든지 이게 해야 돼요. 우리 애들 여기 저 아이들 키우시는 분들 많을 텐데 저는 진달래반 뭐 12번 김나래입니다. 애들 다 이러죠. 선생이 그렇게 가르쳐요. 선생들이 다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어딨어요. 저는 진달래반 12번 김나래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게 하냐고요. 자, 가요. 몇 학년 몇 반 누구라고요? 다 이렇게 한다고 그래. 저는 진달래반 김나래입니다. 우리 엄마가요. 벙커원에 가면은 명계남 할아버지를 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말, 말을.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펴서 해야 돼. 펴서. 말은 저는 진달래반 36번 김나래입니다. 말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말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시선입니다. 시선. 우리 이제 이게 이제 움직임 중에서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에 아마추어로서 배울 수 있는 게 시선을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우리의 연기가 기본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움직임과 같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겁니다. 이것은 물이다. 이것은 물이다. 어떻게 얘기해요? 이것은 물이다. 절 잘 보세요. 이것은 물이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건 물입니다. 이게 더 강해요. 이거하고 이것은 물이다. 끊어먹기 구분 동작으로 해서 먼저 시선. 여러분들이 나 보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 명계남이가 뭐 보네. 손이 가네. 이것은 물이다. 이것이 거의 같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데 분명하게 강조할수록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물이다. 또는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뒤집어서. 이건 물입니다. 또는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이건 물입니다. 강조 여하가 상황에 따라서 다 달라진다고요. 다 달라진다고요. 그 시선을 어떻게 가느냐가 여러분들이 연기를 볼 때나 영화를 볼 때나 보면은 사람들 눈을 봐요. 맞선을 볼 때도 그렇고 야단을 맞을 때도 그렇고 눈을 보게 돼 있어요. 눈을 어떻게 보느냐 이거예요. 눈을 보고 그 눈의 움직임을 따라서 입을 보고 그 사람의 움직임을 간다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눈이에요. 시선 처리예요. 시선.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선. 불러봐요. 저기서. 왜 씨발 마.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저기서 불러봐요. 왜 씨발 마. 이건 약해요. 그리고 움직임과 말과 시선이 한꺼번에 갔기 때문에 이건 전달도 잘 되지 않아요. 나 불렀어? 이게 정확해지는 거죠. 정확해지는 거죠. 부르고 대답하고 하는 거 이거 아주 기본적인 건데 잘 안 됩니다. 해보면은.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돼. 저는 그 훈련을 했어요. 어려서부터. 걷는 것도 달라요. 훈련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빨리 자연스러운 연기라고 해서 이거 이렇게 구분해서 하지 않고 뒤에서 부르면 불러봐요. 왜? 이렇게 한다고 해도 다 이것이 나눠져서 해야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명계남 선생님 씨발 안 해? 계속 하니까 싫어. 자꾸 시키니까 귀찮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해서 정확하게 하는 훈련 같은 것들을 조금씩 해볼 필요 있어요. 이건 뭐 재미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아까 여기 와서 서 계신데 보니까 뭐 대충 서 있어. 대충. 대충. 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 서서 있는 것도. 그러니까 정면에서 무대 가운데 서 있을 때의 발은 어때야 되느냐. 몸은 어때야 되느냐. 나를 보는 사람이 이쪽 왼쪽으로 많고 내가 이쪽에 있을 때는 어때야 되느냐. 이쪽에 있을 때는 이렇게 서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아니 뭐 보면 알겠지. 근데 안 돼 그게. 이렇게 서야 돼. 이쪽에 쓸 때는 이렇게 서야 돼. 이렇게. 그래야 많은 사람을 내 가슴에 다 안을 수 있어요. 가능하면 여기도 있으니까 이렇게 서야 돼.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쓸 게 서서 얘기할 경우에 이쪽은 자연스럽게 눈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쪽에도 강조를 해줘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그러면 이쪽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내 몸이 많이 열려진 것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내가 고개를 일로 돌려도. 그래도 편안하고 불안하지 않아요.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러고 하고만 얘기하면 자기는 소외당하고 있어서 전달이 받아지지도 않고 깊이 따라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아니 그래 내 말 맞지? 들었지? 날라리. 딱 이렇게 이게 된다고요. 이렇게 짚어가면서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를 중심으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연기 배우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 조를 짜봐서 얘기를 할 텐데 일단 말들이 제대로 안 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제 기준은 거기다 두겠습니다. 아 우리는 아마추어로 이렇게 배우고 왔는데 무슨 소리야. 저는 한국인의 기준을 둡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이게 고난이도의 기준입니다. 한국 사람이 한국말 몰라? 하고 무지하게 야단을 칠 겁니다. 근데 그건 제가 그 개인을 야단을 치는 게 아니라 그 이제까지 잘못된 습관 그런 걸 지적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야단을 치게 됩니다. 여러분한테 나눠드린 깐디의 물레라는 거 소리를 내실 때는 이 저 이 횡경막과 척추를 배를 편하게 똑바로 고추 세워주세요. 어려서부터 저보고 왜 말을 그렇게 잘하느냐, 남 앞에 서서 왜 이렇게 떨지 않느냐, 발음이 정확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저 영화 같은데 녹음을 하면 녹음 기사들이 굉장히 정확하다고 그래요. 발음이 정확하대. 그 왜 그런 거냐? 이거는 요즘은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오늘부터 10주 동안 해야 되는데 책을 문장을 소리를 내서 크게 읽어야 돼요. 저 어렸을 때 자랄 때는 집에서 책 읽는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아, 저 집 참 아예 똑똑하다 공부 잘하네 이것이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이 밭에서 딴 일을 하다가도 집에서 아이들 책 읽는 소리가 들리는 것이 굉장히 기쁨이었어요. 부모님 나이 드신 부모님들이 그 사람이 공부를 하는지 아들이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도 책 읽는 소리 나면 우리 아들 공부 열심히 하고 있어요. 책을 큰 소리 내서 읽으면은 한자 말해도 독서 백편 의자현이라고 100번을 읽으면은 뜻이 저절로 통한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것도 정확하게 들어오게 돼요. 그럼 말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이걸 다 같이 소리 내서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예,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끊어 읽는 것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말을 씹으면 안 돼요. 자기가 몇 번 이 단어를 잘못 읽나 보세요. 씹어서. 무슨 까닭인지 그동안 수없이 금지되었다가 최근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된 영화 중에 깐디가 있다. 말이 되게 읽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무슨 까닭인지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최근 국내에서도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 거죠. 무슨 까닭인지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최근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된 영화 중에 깐디가 있다. 이렇게 읽어야 되죠. 이 영화 자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미흡한 작품인 것도 사실이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깐디의 반식민주의 투쟁에 비교적 충실한 연대기가 작성되어 있음을 보지만 깐디라는 한 위대한 영혼과 그 영혼의 이렇게 읽어야 된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의 소리에 신경 쓰지 말고 자기 소리에 집중해서 자기가 말을 틀리게 읽는지 한번 경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다시 스톱. 자 이제 대개 이렇게 무슨 까닭인지 뭐 이렇게 늘어져요. 무슨 까닭인지 말하듯이요. 무슨 까닭인지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던 영화 중에 깐디라는 영화가 있다. 얘기하듯이 하세요. 표정도 그 얘기. 무슨 까닭인지가 있잖아요. 무슨 까닭. 무슨.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읽으려니까 무슨 까닭인지 최근 금지되었던 영화 중에 이런 영화가 있다. 이게 아니야. 이게 아니야. 무슨 까닭인지 수입이 금지되었던 영화 중에 최근 개봉된 깐디라는 영화가 있다. 생각을 하란 말이죠. 그림을 만들어내란 말이죠. 문자만 보지 말고. Do you understand? 시작. 이 문장을 예전에 본 일이 없죠. 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틀려서 읽진 않았으나 지금 이제 이런 것에서 이제 능력의 차이가 납니다. 이제 배우랑 그런 거라. 처음 보는 문장이라도 그 뜻을 이 비폭력주의화를 읽으면서 뒷문장까지 들어와서 어디서 끊어서 읽고 어디를 강조해야 될지 말을 정리를 해가면서 읽어야 돼요. 다 여기 이를테면 띄어쓰기가 된 것을 어절이라고 그러고 글자 한자를 음절이라고 그러죠. 근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구절마다 띈단 말이에요. 이를테면은 얼핏 보아서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깐디 사상의 근본에 이르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얼핏 보아서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이게 여기가 주어 부분 아니에요. 얼핏 보아서 아무 관계도 없을 것 같은 이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를 이걸 결정하는 건 뭐냐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간디 사상의 근본에 이르는 척경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얘기하려는지에 따라서 끊고 매듭구가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강조를 할 때 그걸 나누는 거죠. 얼핏 보아서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간디 사상의 근본에 이르는 첩경일 수 있다. 이렇게 붙여서 읽든가 얼핏 보아서 별 상관이 없을 것 같은 이 양자 간의 유기적 관계를 해명하는 것은 간디 사상의 근본에 이르는 첩경일 수도 있다. 간디 사상의 근본에 이르는 첩경일 수도 있다. 뭐가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는 간디 사상의 근본을 파악하는데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이니까 어느 말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지요. 말할 것도 없이 비폭력 비협력주의는 이거지. 말할 것도 없이 비폭력 비협력주의는 아니야. 떨어지면 처져. 처지면 긴장이 떨어져. 그러면 듣는 사람들이 맥을 놓게 돼. 전체적으로 길게 가면 가까붙여야 돼. 말할 것도 없이 비폭력 비협력주의는 조선 왕조 시대 600년 동안 계속해서 큰 놈들한테 빌부터 먹고 살아왔던 우리의 이 치졸하고 더럽고 이 개창난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이게 축축축축 붙여줘야지 떨어지면 안 돼. 자, 이거 놓고 이게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말로 다 그냥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한다고? 예, 이렇게 말을 해봐요. 예, 예, 저 지금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그게 식민주적 착취 구조로부터 이탈할 수 있나 없나 그 가능성을 한번 이렇게 실험할 수 있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말할 땐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할 경우에 이게 식민주적 구조로부터 과연 벗어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가능성을 한번 실험해 볼 수 있는 이런 거다 이 얘기야. 우리 말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떻게 말이 그렇게 함으로써 식민주적 구조로부터 떨어 이런 말이 어떻게 하냐 이거야. 우리 안 한다 이거야. 평소에 말을 할 때 그 말을 설명할 때 야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식민주적 구조로부터 과연 이걸 우리가 벗어날 수 있나 아니면 없나 그런 가능성을 한번 따져볼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지금 그 얘기야. 말 이렇게 하잖아. 이렇게 설명이 되잖아. 그러면 이 문장도 읽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하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에 거리감이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이런 것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읽을 때 습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걸 빨리 깨야 돼. 이 뜻에 집중을 하면 돼요. 예. 간디 사상의 요체인 비폭력주의는 떨어지면 안 돼요. 하나의 유효한 정치적 투쟁 수단이기 이전에 또 떨어지면 안 돼요. 그럼 지금 두 번 연속으로 떨어지는 톤에 음표로다가 그걸 그렸을 경우에 같은 식으로 떨어지니까 재미가 없어지고 예의가 지루해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간디 사상의 요체인 비폭력주의는 하나의 비폭력주의는 내가 떨어져요? 안 떨어지죠? 간디 사상의 요체의 하나인 비폭력주의는 하나의 유효한 정치적 투쟁 수단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이전에 순위가 난 이걸 떨어뜨리려고 해도 안 돼 이제 순위가 학교에 간다 내 손 봐 순위가 학교에 간다 간디 사상의 요체는 비폭력주의는 끝에 탁 오므려서 잡아채줘야 돼 이렇게 저 왜 길가에 보면 붕어빵 할 때 이렇게 밀가루 반죽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렇게 쫙 짜면 끝이 이렇게 쫙 오므라드는 그 저 반죽이 이렇게 당겨져 쫙 당겨줘야 돼요. 그러나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왜 떨어지냐고 왜 맥을 놓냐고 이거는 무지하게 나한테 지적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야, 네가 그러니까 네가 양다리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난 네가 돌아오면 언제든지 받아주겠다고 얘기했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난 네가 얀다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하잖아 그렇게. 그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근데 왜 책을 읽는다고 해서 뭐를 문자를 한다고 해서 내가 모르는 걸 한다고 해서 이상하게 느리냐 말이야. 툭툭 잡아채준다 말이야. 빨리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자, 전부 다 같이 밑에서 여섯 번째 줄 깐디 사상의 여체인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깐디 사상의 여체인.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자기가 이걸 제대로 무슨 뜻인지 모르고 읽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따져서 또박또박 제대로 정확하게 읽으면은 처음 듣는 사람도 무슨 뜻인지 알게 된다니까. 이거를 집에 가서 동생이나 누구 엄마를 앉혀놓고 제대로 읽어보세요. 너 지금 무슨 소리냐?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되는 거 하고 제대로 읽으면은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는다니까. 깐디 사상의 요체인 비폭력주의는 하나의 유효한 정치적 투쟁 수단이기 이전에 근원적으로 만유의 법칙을 사랑으로 파악하는 위대한 종교적 철학적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폭력주의 운동은 결코 수동적인 저항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아니고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사의하게 깊고 부드러운 이러면 안 되잖아. 그것은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사의하게 깊고 부드러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적 행동이었다. 이래야 말이 씹혀서 전달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마 10주회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저 쳐다보세요. 저 얼굴 보세요. 그것은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사의하게 깊고 부드러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적 행동이었다. 이거 앞에다 대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이 뜻을 이렇게 가면. 그래야 이게 전달이 되잖아요. 이거를 그것은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이게 아니라면 해. 연설을 하는 사람이 박근혜 연설하고 노무현 김대중의 연설이 다른 거 아니에요. 남이 써준 걸 읽는 거 하고 자기가 아는 거 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설을 하는 사람들이 그 이러고서 이걸 보고 해. 물론 박근혜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앞에다 프롬프터를 넣어서 방송에는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는 여기 이렇게 앞에다가 원고를 써놓은 거를 보고 보면대를 보고 하지만 그것은 악에 대한 보답을 봤잖아 내가 조금 전에 악에 대한 보답을 악으로 하지 않고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거의 불가사의하게 깊고 부드러운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적 행동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 떨어지는 말이 없잖아. 말을 끊을 수는 있어요. 쓸데없이 끊으면은 문제가 되죠. 근데 적절하게 끊으면은 긴장감을 유도시키거나 강조할 말을 정확하게 할 수 있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한껏 멋을 부려서 엄마한테 얘기해봐. 엄마 그건 있잖아. 악에 대한 보답을 말이야. 악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거의 그것은 그 사람의 이제 깊고 부드러운 그 영혼 속에서 우러나오는 실천적인 행동이었던 거야. 엄마 내 말 알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오케이 시작. 전부 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실래요? 발끝 이 사람의 몸의 중심은 몸의 중심이 어디쯤 있을 것 같아요? 배꼽 아래 좀 이쯤에 가서 있어요. 물론 여자하고 남성이 몸의 중심이 좀 다르긴 해요. 다르긴 하지만 이쯤에 있어요. 이 몸을 곧게 펴세요. 곧게 펴시고 발을 너무 붙이지 마시고 적당하게 편하게 하시고 자 숨을 한번 마셔봅시다. 저를 보세요. 저를 보세요. 제 얘기를 들을 때 받아 적거나 이런다고 해서 얼굴을 안 보고 소리를 이렇게 한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제 얼굴을 보면은 더 잘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을 해도. 너 왜 사람을 안 쳐다봐? 남의 말을 잘 듣는 사람이 말을 잘해요. 상대방의 연기를 잘 보고 흡수하는 사람이 자기 연기를 잘할 수 있어요.
자, 숨을 마십니다. 숨을 마실 때 어떻게 마십니까? 숨을 마시면은 몸이 이렇게 부풀어 오르죠. 그죠? 자, 마셔보겠습니다. 하나, 둘. 그러면 과장해서 하면은 하고 횡격막과 가슴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느낍니다. 뱉으면은 그럼 몸이 릴렉스 됩니다. 그죠? 그래서 긴장한 상태는 숨을 들이마셔서 멈춘 상태예요. 이거는 숨을 들이마신 상태. 이건 숨이 다 내뱉어진 상태. 그죠? 이게 릴렉스 된 상태예요. 자, 숨을 마시는데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섯에 내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세는 동안에 고르게 나눠서 마십니다. 이렇게 나처럼. 그리고 멈춥니다. 무슨 소리인지 알죠? 숨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설명 멈추는데 다 마셔서 멈춘 다음에 그 여기 가슴에 꽉 찬 숨을 아래 배꼽 아래로 다 밀어넣는, 밀어내려놓는다는 기분을 한번 가지고 멈추세요. 무슨 소리인지 알죠? 이제 참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다섯 동안 마시고 다섯 동안 참아보겠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양을. 자, 마십니다. 시작. 하나, 둘, 입을 벌리고 셋, 넷, 다섯. 멈춰서 아래로 밀어내는 기분. 아래로 이렇게 손으로 눌러낸다. 배꼽 아래쪽에다가. 멈춰. 숨 쉬지 말고 들으세요. 이제 이걸 내뱉는 걸 어떻게 내뱉느냐. 멈춘 상태에서 다섯을 내가 세면은 다섯에 나눠서 냅니다. 셋, 넷, 다섯. 다 세면은 훅 빠집니다. 자, 못 참았죠? 자, 내뱉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이게 축 퍼져야 돼요. 축 이게 또 빠지는 겁니다. 자, 다시 숨을 마시겠습니다. 가능한 많은 양을, 그리고 꽉 확실히 참아야 돼요. 얼마나 참나 보겠습니다. 다섯 동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멈추고 저장하고 참는 거야. 사람마다 다 호흡의 양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난 참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새 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겁니다. 자, 내뱉으세요. 이거를 훌륭한 배우들은 아침마다 연습을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면은 호흡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면은 아주 긴 대사도 숨을 쉬지 않고 그 숨을 조절해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까닭인지 그동안 수입이 금지되었다가 최근 국내에서도 볼 수 있게 된 영화 중에 깐디가 있다. 이 영화 자체는 보는 각도에 따라 미흡한 작품인 것도 사실이다. 이 영화에서 우리는 깐디의 반식민주의 투쟁에 비교적 충실한 연대기가 작성되어 있음을 보지만 담배를 하루에 다섯 갑씩 피니 여기까지밖에 안 가네. 이거예요. 호흡을 얼마나 저장해서 그걸 나눠서 잘게 내뱉느냐, 이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열 번 들이마셔서 하고 그것을 아까 지금 다섯을 야! 이거 한 번에 다 뱉는 거예요. 그 다섯에 나눠 했던 거를 이렇게 하면 되고. 자, 그렇게 다섯에 마신 거를 잊지 말고 잘 들으세요. 다섯에 마신 거를 열다섯에 나눠서 낼 수도 있잖아, 잘게. 난 네가 진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할 줄은 정말 몰랐어. 원래 네가 안 그래도 되는데 넌 진짜 너무해. 작은 소리로 얘기했지만 호흡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달이 정확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넌 진짜 중간에 숨을 쉬고 바꿔 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다 여러분들 한번 이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앉으세요. 예. 자, 쉬었으니까 말, 시선, 호흡을 가지고 해볼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걸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야 돼요. 그냥, 에이, 이리 와봐. 이리 와보세요. 저기 서보세요. 저 뒤로 돌아서 저쪽에 있어요. 야! 야, 이리 와봐. 야! 그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냥 하면 돼요. 왜 불러 해야죠? 자, 저로 가세요. 저로 가세요. 아,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너무 흔들거려, 지금. 여기서부터 저로 가세요. 야! 왜? 아, 이렇게 되죠? 앉으세요. 여기 오세요. 저로 가야 돼. 날 왜 쳐다봐요. 자, 야! 내가 아까 얘기했다니까? 이게 나누어져야 된다니까? 근데 지금 대개 이렇게 하면, 야! 말과 이게 다 같이 가. 나눠서, 슬로우 비디오. 불러봐요. 선생님. 왜 불러? 쓴다? 본다? 본다? 얘기한다. 붙어야죠, 이게 물론. 근데 대개 잘못하면은 빨리 지금 해보라니까 급하게 되면은 발도 이상하게 되고 몸도 이상하게 되고. 너 싫어, 부르지 마. 달라진단 말이죠. 분명하게 이걸 쓰고 이게 전달이 돼야 돼. 근데 이렇게 가서 왜? 이거는 도는 사이에 발음이 나오면은 발음도 제대로 되지 않고 전달이 안 되죠. 감정이 더군다나 격할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그렇고. 아주 사랑하는 사이라 해도 또 다른 것이고. 이게 분명하게 달라져야 돼요. 아, 이건 무슨 가르칠 게 씨발 너무 많아. 그리고 이럴 때마다 잊어버리지 말고 나 그때 생각나는 대로 할 거야. 내가 무슨 뭐 이거 뭐 도사야 뭐 어떡할 거야. 여기 가서 부르잖아요. 불렀죠? 예? 부르면은 일로 돌아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잖아요. 여기가 무대잖아요. 그러면 이쪽으로 돌아야 돼요. 근데 이렇게 불렀는데 불러봐. 아니지? 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갔다. 그러면 쓸 때도 어떻게 써야 돼? 쓸 때, 자, 내 발 봐. 불러요. 이렇게 쓰면 개판이야. 이렇게 쓰면. 내가 이쪽으로 가서 쓰면은 진행하려던 반대발이 뒤에 가서 붙은 이런 상태도 써야 돼. 그죠? 안 그러면은 엉덩이랑 이게 보여지게 돼. 불러봐요. 이렇게 서야 되죠. 그런데 이거를 부르는데 이거는 돌 때 어떻게 돼? 이렇게 되면은 일로 돌아야 편해지고 일로 돌기가 어려워져. 이거 해봐야 돼. 그 뒤에서 해봐. 선생님 도는 거 이렇게 섰죠? 진행하던 반대발이 가서 쓴다. 돈다. 돌 때 어떻게 돌아? 형태 이리 와봐. 형태 이리 와봐. 서봐. 이렇게 이쪽으로. 자, 이제 무대가 저쪽이지. 객석이 저기지. 네. 그러면은 야, 여봐. 이렇게 객석이 이렇게 되는가? 이거 봐. 내 발을 봐.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되는 상태지. 발이. 이게 뒤따라온 상태다 이거야. 좀 더 앞에 가고 발에 너무 힘이 가. 여기 들어갔죠. 좋아. 자, 돌아봐. 이쪽으로 봐봐. 맞지? 자, 봐봐. 여러분들 다 그럴 거야. 이렇게 됐는데 돌 때 어떻게 돌아? 잘 안 돼. 정확한 교과서 도는 것은
불러봐봐. 선생님. 돌려는 반대발. 이거예요. 다시. 쌤. 이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되잖아. 이게 안 땡겨? 절로 간다. 이발이 먼저 움직이는 거야. 쓴다. 이발이 가서 따라 쓴다. 일로 간다. 이쪽으로 다시 출발한다. 이쪽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야 돼? 이거 아니란 말이지. 앞에 선발이 나가야 되는 거지. 일로 가야 된다. 쓴다. 이렇게 쓰는 게 정상적이지. 예? 아, 이거 수도 없이 했어. 방 안에서도. 쓸 때는 이렇게, 이쪽에 와서 쓸 때는 이 뒷발이 따라와서 쓰는 거야. 절로 돌아가야 돼. 이 왼발이 먼저 빠져주면서 이렇게 가야 돼. 그거는 감정이 여러 가지일 때도 원래는 마찬가지야. 더 작게 하면 돼. 힘들게 왔다 이렇게 쓰냐? 여기가 무대인데 엉덩이가 보여지냐? 진행하려는 방향 이거 해볼 거야. 나는 생각날 때마다 가르칠 거야. 그러니까 생각날 때마다 시킬 거야. 나와봐. 순대 들어가. 들어가. 어이. 넘어지려고 그러잖아. 그냥 가봐. 자연스럽게. 어이. 왜 이렇게 쓰냐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어이 했다고 어이 하는 순간에 멈춰야 된다고 해서 발이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 어이. 아, 자기 정리를 해. 정리를. 내일 다음 주부터는 이걸 치우고 여기 다 일어서 해볼 테니까. 자, 이런 겁니다. 이것만 하는데도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몸이 일로 갔다가는 일로 가서 쓸 때는 이렇게 쓰고. 물론 아주 작은 것에 같은 경우는 일로 이발이 그냥 급하게 갈 수도 있어요. 이게 크게 문제가 없으면. 에이 참나.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이렇게 가는 건데도 여기서 이거를 뭐 이렇게 하고 뒤로 갔다 갈 수 있죠. 강조를 할 때. 그러나 강조를 할 때는 반대, 진행의 반대쪽이 더 힘이 가면 된다는 거지. 에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에이, 진짜. 이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에이, 이게 잘 안 되잖아. 이러면 쎄지잖아. 에이. 우리는 말을 다,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말을 할 때 호흡이 코와 입으로 조금씩 들어갔다가 짧게 필요한 만큼 들어갔다 나오니까 말을 해요. 여러분들 다 자 보세요. 각자 해보세요. 내 말처럼. 이렇게 호흡을 다 뱉었어. 그 다음에 발음이 되나 보라고. 발음이 안 된다고. 발음이 안 돼. 발음을 하려면 숨을 조금이라도 집어넣어야 그 숨이 이 기관을 작동해요. 그 다음 얘기를 하면 또 말은 호흡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호흡을 잘 조절하느냐 안 조절하느냐 이 작은 세계에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가서 이따 드라마 보세요. 드라마 보서 소리가 제대로 전달이 되는 애랑 그냥 외워서 하는 소리랑이 다르게 보인다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넣어서 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감정과 상황이 잘 이해된다는 얘기랑 같겠죠. 그래서 테레비에 나는 XXX가 잘한다고 하지만 아직은 인정할 수가 없어요. 저런 정도의 연기는 저런 정도의 캐릭터는
대충 여기서 누가 해도 난 한다고 봐. 연기는. 그러나 핏대를 내고 화를 내거나 격정적인 장면에서 걔가 어떤 연기를 보여주냐 이걸 봐야 되겠어 나는. 그거는 그냥 안 돼요. 그거는 호흡을 조절하고 해야 돼. 그래서 그 왜 이쁘고 이렇게 잘하게 그거 다녀왔습니다. 이건 누구 왜 그러냐. 아버지한 90만. 야 진짜 왜 다 해. 우리 다 하는 거야. 일상적인 대사들. 그 연기 잘하는 거야. 연기를 어쩜 잘. 잘하긴 다 여러분들처럼 하는 거야. 근데 화가 났거나 놀랐다는 감정. 자기가 아닌 자기의 일상이 아닌 새로운 이 델리케이트한 감정 속의 것을 할 때 봐야 그 연기력이 뽀록이 난다 이거지. 다 나오게 돼 있어. 그래서 그거는 훈련하지 않을 길건 그냥 이미지가 좋은 거 이미지로 가는 거 아니에요. 이미지지. 뭘 잘해 잘하긴. 누구나 해도 다 해. 내용이 좋은 거야. 텍스트가 당신들을 빨아들이고 있어요. 그가 빨아들이고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다 보니까 얼굴도 이뻐 보이고 잘생긴 것 같고 죽이게 이게 겹쳐서 막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배우를 좋아한다고 할 때 그 배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배우가 맡은 역을 좋아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보면은 그 역할에 우리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죠? 가수나 음악의 경우하고 연기의 경우가 다른 점이 그 점이에요. 아주 개 같은 애예요, 걔. 얼굴이 옆에서 나 같이 연기했는데 진짜 이뻐요. 얼굴도 조망만하고 씹어먹고 싶어요. 그런데 애가 성질 개창해요. 연습 촬영장에 늦게 나오고 술 먹으면 폭탄주 먹고 아주 엉망이에요. 근데 연기는 그렇게 우리 연기하는 거나 뭐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와, 막 같이 울고 할매들 울고 뭐 이라는 인간 캐릭터 때문에 우는 거야 우리가? 아니라니까? 김어준이 낙검수 보고 야 김어준이 뭐 정봉주 교도소 면회 가고 그 인간을 알아서 그래? 아니야. 걔가 그냥 사기친 이거에 우리가 그냥 그 캐릭터 때문에 간 거여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뭐 명결함이 뭘 알아? 명결함이가 맡았던 역할, 명결함이가 인터넷이나 여기서 나왔던 거 그거 보고 하는 거지 인간 명결함이가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마누라도 있고 우리 애도 있고 딸과 아들이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개성에서 피난을 나왔고 지금 내가 빚이 얼마나 있고 내가 지금 이 시간 끝나고 5시 이후부터 빚쟁이를 만나서 협상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거기 가서 내가 무릎을 꿇고 쪼다 같은 표정을 짓지 어떨지 어떻게 하냐고요. 내 인생에 내 지갑의 사정이나 내 가슴 속의 고민이나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 단지 내가 맡은 캐릭터는 벙커원에서 하는 명배우 되고 잡다라는 이 강연의 캐릭터를 지금 맡아서 그걸 하고 있다고요. 거기에 충실하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맡아. 여러분들 여기서 끝나고 어디로 갈 거야? 다 가는데 다 달라. 아, 다 일어서세요. 하고서 지갑을 열면 지갑에 있는 돈의 액수가 다 달라. 고민 한 가지지만 적어보세요. 고민의 내용이 다 달라. 신용카드 상태 다 달라. 오늘 밤에 잠자는 시간 다 달라. 저녁 때 여러분들이 먹을 음식물의 내용물이 다 달라요. 나는 배우를 하면서 제일 감동적이고 나를 흥분시켰던 것은 뭐냐 하면은 전혀 다른 형태로 사는 사람들이 내 연기를 본다고 와 있어. 속에 들어있는 위장 속의 내용물 다 달라. 고민도 다 달라. 그런데 무대에서 내가 맡는 역할에 집중으로만서 하나가 돼서 어머머머 어머머머 이러고서 다 보는 거야. 이렇게 하나 되는 거야. 소위 이를테면 정치적인 용어로 하면은 설득이 되는 거야. 각기 다른 형태로 사는 사람들이. 난 이게 전율이었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무대에 섰을 때. 관객들 중에는 자기가 문화생활 한다고 처음 미팅한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잘 모르는 것도 이렇게 폼 잡고 그 다음에 이따 나가서 맥주 한잔 먹고 가능하면 여관도 가야 되는데 돈 계산하면서 앉아있는 게 눈에 보이는 새끼도 있고 각각의 다 다른 사정으로 객석에 앉아있는 게 다 보이는데 일단은 이거 진행된 동안은 하나가 되는 것처럼 하나가 된다라는 거지. 그게 배우나 연기가 주는 마력이죠. 다른 이야기로다가. 여러분들이 다 다르다고. 어떤 사정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나 연기에 열광하는 것은 그 캐릭터에 대해서 열광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어쩌면 10주 동안에 여러분들한테 충분히 제가 가르치지 못할, 저한테는 능력이 없는, 제가 못 가르칠 얘기가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앞에 얘기한 말이나 시선이나 호흡 같은 것은 테크닉이기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훈련을 하고 하면은 돼요. 그 다음에 배우나 연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거, 고등학교 1학년인데 아버지 부자니? 아니지. 아닌 것 같이 생겼어. 재벌 회장 아들, 막내 아들 역할을 맡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냐고. 엄마 아버지 다 살아계시지. 엄마 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네가 동생들이랑 형이랑 먹고 살아야 되는 지경에 그 주인공 역할을 맡았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거냐고. 배우 된다며, 연기하겠다며,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연기해보고 살아보겠다며, 그래서 여기 왔다며, 어떻게 할 거냐고. 상상력이다 이게. 그래서 연기하려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배우라고 부르겠어. 배우한테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상력의 크기와 질과 농도다 이 얘기지. 상상력은 어떻게 얻어지느냐? 뭐 머리가 좋고 똑똑해야 얻어질까? 간단해. 상상력은 경험에서 나와, 경험. 경험을 한 일이 있으면 다 해. 여고괴담이란 영화 알죠? 그 여자 고등학교 시절에 뭐 괴물 이야기. 그거 대충 다 할 수 있어. 왜? 여고 시절을 경험했거든. 다 알거든. 할 수 있어. 경험. 저기 뭐야, 여자친구네 집에 이렇게 그 창문에 가서 이게 담에서 이렇게 서서 기다리는 거, 이런 거 담배 피면서. 그리고 저기서 저 골목에서 여자친구 오빠가 오는 거, 이런 여기 시키면 다 해. 대충 해봤거든. 일상적인 감정이니까 알거든. 엄마 아버지한테 거짓말해서 에이 주워 난 책 사야 된단 말이야. 대충 잘해. 왜? 해봤거든. 경험했거든. 아까 내가 뭐라고 했어? 죽는 연기 제일 힘들다고 그랬지. 죽어본 적이 없어. 직접 경험. 그래서 배우는 지금 17살짜리 이 친구보다 마흔 몇 살짜리 누가 더 잘할 수가 있어. 왜? 경험의 폭이 넓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고등학교 2학년 역할, 1학년 역할을 한다라면은 이 친구가 더 잘하지 마흔 몇 살짜리가 못해. 시간이 많이, 상상력의 경험의 크기가 다르니까. 그죠? 분명히 알겠죠? 결혼해서 아기 가졌던 경험이 있는 분이고 안 그런 분이 계신데, 해산의 고통 가졌던 분이 더 잘해. 그러나 못했던, 가지지 않았던 분이라도 언니나 오빠나 봐서, 그리고 그건 것은 텔레비나 이런 데서 너무나 많이 해서 흉내내서 상상력을 따라잡기가 쉬워. 그런데 직접 경험한 것만큼에서 우러나오는 상상력이 없대. 그런데 다 경험할 수 있어요? 다 수녀될 수 있어? 다 양다리 걸치다가 들켜가지고서 따귀 맞고 개창나는 걸 해볼 수 있어? 그렇다고 지금부터 양다리를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대통령을 암살하는 역할을 맡게 된단 말이야. 박준규, 당신한테 대통령 암살하는 역할. 근데 경험을 있어야 되잖아. 근데 그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지금 박근혜를 암살할 수가 있어? 없잖아. 직접 경험을 못 한다고. 직접 경험을 못 하는 것은 뭘 해야 돼? 간접 경험을 통해서 상상력을 키워야 된단 말이야. 간접 경험은 뭐야? 독서, 관찰, 호기심. 그 중에서 독서, 남의 거 보기, 영화, 음악, 들여다보는 거. 이거 키우는 거예요. 이걸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배우가 되려고 나한테 찾아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오늘도 내가 교보문고에 갔다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권해줄 책을 이렇게 연기책을 이렇게 요즘 뭐 나왔나 찾고 있는데 어떤 엄마와 딸이 고등학교 1학년쯤 된 여학생이랑 연기책을 막 놓고 막 고민해. 야 빨리 골라 못 찾는데 엄마가 그러면 아 참 가만 있어봐 엄마. 딸은 짜증내가면서 한참을 그러고 있어. 아 옆에 이 연기 도사가 있는데 물어보지도 않고. 아 그러니까 이제 엄마는 그 애를 배우를 시키고 가봐. 그런데 이제 얘는 또 왔는데 책을 사야 되는데 잘 모르잖아 무슨 책을 사야 될지 사긴 사야겠는데. 근데 엄마는 옆에서 뭐 아는 책이고 이건 어떠니까. 아,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그 모녀지간에 그러고 있는 게 거기서 한 30분을 그러고 있더라고. 내가 딴 책 보고 와도 날 좀 쳐다봐주면 내가 가르쳐 줄 텐데 이렇게 와도 안 봐. 내가 나중에는 여기 올 시간이 돼서 연기책을 찾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엄마가 이제 날 쳐다보면서 어머 선생님이시네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책을 찾을 방법이 없잖아. 무슨 어떻게 책을 찾아야 되는지. 연기를 배우고 싶다라는 사람이 수도 없이 와서 연기를 가르쳐 달라고 하지만은 이 부분은 못 가르친다 이거야. 그래서 내가 주로 제일 많이 하는 게 독서예요. 독서, 독후감 쓰기하고 영화 읽고. 제가 가지고 있는 영화 100편의 리스트가 있어요. 꼭 봐야 하는 영화. 이게 인터넷에도 많아. 그 100편을 다 보고 그 100편에 나오는 캐릭터들을 분석해서 이것은 이렇다 이렇다를 써내고. 이게 제일 큰 공부예요. 살아보자. 그 다음에는 사는 거야. 잘 사는 거야. 고등학생으로서 프레젠테이션 하는 회사의 영업소 홍보실 직원으로서 논술 선생으로서 열심히 사는 거야. 살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야. 이게 연기를 제일 잘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것이지. 이거 가다 이렇게 뒷발 쓰고 왼발 빼고 앞으로 가고 이거 이 제스처를 배우는 거 이건 아니야. 그거보다 중요한 것은 잘 사는 거. 그 다음에 독서예요. 예전에 요즘은 연기를 잘하는데 내가 X를 강의 때마다 욕을 많이 했는데 세상 돌아가는 것에 전혀 관심도 없는 기집애가 애니메이션 산업에서 우리나라의 애니메이션 그림 그리는 노동자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도 안 해본 기집애가 그 연기를 어떻게 해? 가짜로 사기치면서 얼굴 폼 잡고 하는 거지. 근데 넌 아니야 기집애야. 난 그거지. 그거 아니지. 응? 그 맨날 그 틈만 나면 술 먹고 말이야. 틈만 나면은 드라마가 쉬는 동안에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본다든가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본다든가 하지 않고 그동안 못 놀았던 남자놈이랑 논다든가 그동안 안 갔던 싼 잘하는 성형외과를 찾아서 돌아다닌다든가 이런 걸로다가 평소에 일을 보낸단 말이야. 뭐 영화가 드라마나 하나 끝나서 배우 보고 아 이번에 참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다음 계획은 뭐 할까요? 아 이제 좀 뭐 충전해줘. 충전 이미 충전이 그래 성형외과 다닌 거하고 피부 관리하는 거하고 그거밖에 없냐 이거야. 난 이 배우들이 이게 다 개판입니다. 우리들은 그게 멋있어 보이겠지만 배우들의 충전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이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서의 복습은 무엇이냐? 나는 그냥 독서고. 남의 거 보고 음악 듣고 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무슨 아 이거 아까 했던 대로 발 이렇게 한번 해봐야지 그 잘 이거 안 해도 돼. 정 못하면 배우들의 충전은 상상력을 충전을 하는 거야. 읽지 않았던 책을 충전하는 거야. 듣지 않았던 음악을 듣는 거야. 아 어제 난 딱 저 지방 살거든요. 오다가 저기서 어디서 부르의 명곡 보는데 죽이더라고. 다시 봐야겠어. 그 다시 보기 하는 순간에 난 충전이 돼요. 충전이. 음악을 듣는 거예요.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책과 독서가 중요해요. 10주 동안 여러분들이 책을 10권을 읽을 수 있느냐. 난 보자 이거야. 상상력이 제일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17살부터 47살 쉰 지나신 분도 있지만은 우리가 연기를 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 난 연기 직접 직업 배우 안 할 거예요 선생님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세요. 아까 그 배우 한다는 연극영화과 학생이나 그 학생한테 얘기하는 걸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내 뭐 다 배우야. 우리 사는 게 배우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했을 때 잘 살고 열심히 산다는 것만큼 제일 배우로서의 중요한 조건은 없어요. 그래서 훌륭한 배우들 보면은 되게 잘 살아요. 멋지게 살고요. 사치스럽고 호화스럽고 부럽게 산다는 게 아니라 자기 삶에 대한 태도가 확실하고 긍정적이고 분명해요. 안젤리나 졸리든 브래드 피트든 확실해요. 가끔 가다가 개판인 망나니도 있긴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있죠. 그러나 그거는 그 사람이 가진 상상력과 감성의 크기가 그 연기들을 받쳐주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가수들은 보세요. 가수들. 그 작곡가가 싱어송라이터가 아닌 경우에 작곡가와 작사자가 쓴 것을 자기의 감정을 실어서 자기의 몸이라는 악기를 통해서 부르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 감정을 어떻게 소화해야 돼? 저 뭐야? 어? 그 저 요즘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어린애들 가끔 나오죠. 어린애들이 한국 가요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적이 노래나 이런 거 부른단 말이에요. 잘 안 되잖아. 노래는 좋은데. 왜? 그 사랑의 감정을 어떻게 알아? 어? 담벼락에 서서 집에 갈까? 생각도 들었지. 어, 오빠 걸리면 죽이는데 이걸 어떻게 알아? 그리고 양다리 치면서 이름 바꿔 부르지 않게끔 아주 티립단 머리를 굴려가면서 산 그 세월의 아픔 이런 걸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사랑이나 이별이나 이런 감정에 대한 호소를 한다는 것은 어렵죠. 그래서 오래 사는 것이 돼. 아 근데 선생님 그럼 저는 뭐 17살이면 오래 못 살아요? 아 상상력의 크기가 있으면 된다 이거. 그래서 내가 아까 출석 부를 때 여러분들한테 이름과 저 나이를 물어봤지만은 미국 배우 조합에서는 오디션 카드에 나이를 물어보지 않아요. 여자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몇 살이에요? 그러면은 16살부터 55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연기의 크기 나이를 얘기하는 게 정상적인 거예요. 내 얼굴로 분장은 적당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 아주 안 되는 분장도 있지만은 자기 나이 몇 살이에요? 몇 살부터 몇 살까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자기가 그걸 한번 정해보세요. 몇 살부터 할 수 있냐 이거예요. 몇 살까지. 이게 그 배우의 나이예요. 생물학적인 나이보다도. 그 나이를 가지고 거기다 이제 붙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어린 사람이 나이 많은 역할을 하는 과장된 이 기믹. 사기에 가까운 사기라고 볼 수 있는 억지 연기와 나이 먹은 사람이 젊은 사람 연기를 하는 이 한계가 있어요. 다 어느 한계. 대개 왜 연기를 하고 싶어요? 배우는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의 삶을. 근데 굉장히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해보시면은 지금 내가 오늘 과제를 낸 거 있죠. 이 깐디의 물레 이거는 하는 내내 그렇게 읽어서 뜻을 읽으면서 자기 목소리를 듣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이 극적인 하룻밤은 기초 연기 훈련을 한번 재미로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숙제가 있는데 이건 조를 짜진 다음에 해야 되는데 예, 마지막 10주 때 작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거라도 해봐야죠. 어떻게. 그게 연극으로 다 10분짜리든지 아니면 아이폰으로다가 찍어서 10분짜리든지 뭘 만들기를 할 거란 말입니다. 한드는데 이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숙제가 뭐였냐면은 자기소개를 할 준비를 해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조가 짜질 텐데 여러분들이 각자 자기가 이제까지 산 것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했던 순간을 한번 만들어서 적어오세요. 그래서 그걸로 다 대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네 명이 한 조가 되면은 각자 그게 만든 얘기든 자기가 근데 자기가 경험한 게 직접적인 경험했던 게 제일 드라마틱할 거 아니에요. 가출했던 경험이든지 무슨 뭐 양다리 들키는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험이 있잖아요. 그거를 인물을 바꿔서 그거를 좀
대충 이렇게 몇 마디를 적어오면은 그거를 공유해서 거기다 그러면 그 경험과 이쪽에서는 아버지랑 싸우던 경험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네 명이나 다섯 명이 한 그룹에서 서로 각자가 낸 소재를 가지고서 드라마를 하나 만드는 겁니다. 이야기 소재를 한 5분에서 10분짜리를 대본을 직접 만드는 거예요. 대본을 직접 그렇게 만드는 것을 해 나가면서 마지막에 연습까지 해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일 숙제는 다음 주까지 숙제는 그거를 하나 만들어 오는 걸로 하십시다. 아시겠죠? 각자의 인생에서 경험했던 중에서 아니면 적 못하면 자기 친구 경험도 듣고 드라마틱했던 순간. 아, 난 진짜 이런 거지. 야, 내 얘기 들어봐. 야, 있잖아. 내가 예전에 이겁니다. 이거. 이런 적 있어. 아, 나 진짜 이건 얘기하기 힘든데. 나 정말 그때 그 느꼈던 그거는 정말 그 인물. 그 드라마틱했던 순간에는 인물이 있어요. 내가 있고 나하고 관계된 다른 인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상황이 있어요. 어떤 상황인가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온 감정이 있어요. 슬프고 기쁘고 즐겁고 복잡하고 갈등이 있어요. 그런 것 중에 한 포인트씩만 나올 거예요. 각자 작가가 아니니까 각자대로 하나가 나오면은 그거를 조에서 모아놓고서 이렇게 해서 하나를 써내는 겁니다. 써서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 배고팠어.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안 먹었어. 질문. 불만. 그럼 만족된 걸로 하고 박수를 듣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벙커원 강강.